평생학습축제 한마다 삶에 닿는 평생학습 서로의 스며들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2022 광진구 평생학습축제의 한마당은 2022년 평생학습 활동에 대한 격려와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참여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광진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대학 연계, 성인문해, 학습 나누터, 일상학습관, 동아리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그곳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에게 닿는 것을 넘어 스며드는 자리인 만큼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나누는 자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2 광진구가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에 대한 축하 영상이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께서 축하 인사를 남겨주셨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2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센터도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취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우면 쓸데있는 신박한 잡지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일원으로 대단히 뿌듯합니다. 광진구의 비전처럼 서로에 닿고 일상에 닿고 이웃에 닿는 평생학습도시 광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관내 대학으로서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학습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가 평생학습도시에 신규 지정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이번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계기로 광진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발달장애인분들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진구의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생학습이라는 통로가 희망의 학교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통의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으로 삶에 닿는 평생학습도시 광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광진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희 세종강글교육센터도 만 어르신과 외국인 이주자분들이 편안한 삶을 위하여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광진구가 여러분의 배움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광진구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화이팅!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축하합니다. 광진구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평생학습기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강사님 그리고 학습 매니저님 그리고 학습자분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의미로 칭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로 오늘 누구보다 큰 열정으로 광진구 평생학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 초창 수여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먼저 일상학습관 기관 운영자에 대한 유공 초창이 있겠습니다. 초창장 라운지 카페 대표 박고별, 귀하는 광진구와 연계한 일상학습관 사업으로 학습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하여
구민의 생활 속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광진구청장 김경호, 표창장 안나 도예 공감 대표 박안나, 표창장 광진 통기타 1번지 대표 박재홍, 표창장 테크 트리스페이스 대표 신건, 표창장 함께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신혜정, 표창장 뚝방길 홍차교육원 원장 양경호, 표창장 한양춘길 대표 전희자, 표창장 성인문해교육기관 상일학교 교장 정선미. 귀하는 광진구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협력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광진구청장 김경호, 표창장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팀장 송윤주. 귀하는 광진구와 세종대학교의 관학연계 평생교육협력사업에 남다른 열정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하며 평생교육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광진구청장 김경호, 표창장 광진구 우수 평생학습 강사 오희정. 귀하는 광진구 평생학습 강사로서 구민과 소통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실천적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광진구청장 김경호, 표창장 광진구 우수 평생학습 강사 박인선, 이한혜원 같습니다. 표창장 광진구 우수 평생학습 강사 황혜경, 이한혜원 같습니다. 표창장 광진구 우수 평생학습 강사 장은정, 이한혜원 같습니다. 표창장 광진구 학습 매니저 이규호. 귀하는 평생학습 매니저로서 학습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광진구청장 김경호, 표창장 광진구 학습 매니저 조현경, 이한혜원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2022 광진구 평생학습 축제 한마당 다음 순서는 평생학습 도전 골든벨이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에 관련된 문제를 드려봅니다. 광진구에 위치한 산으로, 네, 저도 광진구에 살고 있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이곳을 올라갑니다. 아차산역에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입구에 갈 수 있는 산인데요. 자, 그 산의 이름은 도봉산이다. OX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OX 다 적어주셨죠? 네, 연습 문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네, 정답은 X였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정답은 X였고요. 아차산역에서 갈 수 있는 우리 광진구의 대표적인 관광산이죠. 바로 아차산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OX 문제인데요. 광진구의 인구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을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올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네, 정답을 적어주셨는데요. X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 O이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X라고 외치신 분의 영향일까요?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X입니다. 네.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하나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진구의 인구는요,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가 17만 5,219명이고요. 남자가 16만 9,038명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공연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생학습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신나고 가슴 뛰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 보프는 머리를 뒤로 제쳤다가는 아이고 카카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쪼개졌습니다. 이게 잘 시간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직접 장관을 찾아뵐까? 난 자네코에 대해 조금도 유감이 없어. 자네코 같은 한심한 일에 신경 쓸 새가 전혀 없다고.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반 체르디아. 2022 제1회 광진구 평생학습축제 한마당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에게 좀 스며드는 시간 좀 가지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외치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삶에 닿는 평생학습이라고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께서는 옆 사람을 좀 바라보면서 서로의 스며들다 외치시고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닿는 평생학습!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